안녕하세요. 저는 실습 연구과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교육학과 김배짱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립인문계고등학교의 혁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이우학교와 금산고등학교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발표의 중점은 금산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이우학교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국립인문계고등학교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본격적인 발표를 하기에 앞서 왜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어째서 두 학교를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만인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한편으로 많은 학생들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의 일환으로 인식하여서 표준화하고 규격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수능이라고 하는 평가 방식에 교육이 종속되어서 학생들이 일렬로 줄을 세워지고 그렇게 표준화되고 규격화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공교육 위기라고 하는 학교 붕괴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대안학교,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대안교육을 찾아 학교를 떠났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와 같은 어떤 특별한 성격의 고등학교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안학교가 존재하고 이러한 특수한 목적의 고등학교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전히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근본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에 공교육 위기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 하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제 모교인 금산고등학교가 교육과정 100대 우수학교에 선정되는 등 굉장히 교육과정은 탄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누락된 채 학생들에게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한편으로 대학 선배로부터 이우학교가 교육과정과 실제 교육이 굉장히 훌륭해서 많은 학교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대체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금산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금산고등학교는 충청남도 금산에 위치한 공립인문계고등학교로서 성실, 협동, 보훈이라고 하는 교훈 아래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고등학교를 졸업한 글로벌 창의적 인재입니다. 네. 금산고등학교는 시골에 위치하였지만 학년 부장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사들의 열정이 남달라서 기숙형 공립고에 선정되어 신축 기숙사를 신축하고 또 기존에 있던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등 교육 환경 개선에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학력 증진 공모제 최우수상 수상, 그리고 농산어촌 1군 1우수고에 선정되는 등 대외 공모제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금산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금산고등학교에서는 능력인, 개척인, 창조인, 민주인이라고 하는 네 가지 인재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은 학력, 도전정신, 창의성, 시민성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금산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시간 관계상 특징적인 부분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굉장히 탄탄한 만큼 학력 신장뿐 아니라 조금 이따 설명드릴 어떤 진로 적성 교육 혹은 민주시민 양성 교육에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먼저 학력 신장 같은 경우 화면에서 보시는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수준별 수업은 금산고등학교의 중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 2학년 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는데, 1, 2, 3반을 전반으로 하고 4에서 6반을 후반으로 하여 학급수에 한 반을 더한 체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운영 방식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상반과 하반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심화 보충학습을 할수 있었고, 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중수준의 아이들도 두 반으로 나눠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이 최대한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심화 보충형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국어, 사회, 과학 교과에 한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모듬식 수업이나 혹은 이질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상수준 아이와 하수준이 섞인 모듬을 구성해서 교과 외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심화 보충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 외에도 방과 후 학교 5형제라고 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굉장히 탄탄히 마련하여서 뭐 저녁을 먹기 전 프로그램, 아니면 야간 프로그램, 겨울방학 프로그램, 여름방학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서 학생들이 굉장히 학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요. 특히 시골 학교에서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되는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 수업 실시라던가 영어 수업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뭐 어휘 능력 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면 관계상 PPT에는 씻지 못하였는데 나눠드린 유인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금산고등학교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합해서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 월별로 목표가 있고 어떤 진행해야 한다는 프로세스가 있고 또 표준 검사지를 활용하여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내가 문과 성향인지 이과 성향인지, 뭐 세계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세계지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금산고등학교의 진로 적성 개발 그리고 민주 시민 양성 교육인데요. 금산고등학교는 앞서 설명드린 학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창의적 재량 활동 운영이라든지 특별 활동 운영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또 미래의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나눠드린 유인물의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어떤 교과가 어떤 수업 시간에 뭐 어떤 걸 주제로 발표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또 특별활동 같은 경우 개발활동은 약 30여의 부서가 존재하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뭐 축구반, 농구반 같이 보통 고등학교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교과뿐 아니라 사자서학, 사자성어, 뭐 그런 거, 논어 강독 이렇게 조금은 어렵고 소수의 학생들이 어떤 흥미를 갖는 그런 과목도 개설하여서 많은 학생들의 흥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산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이후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학교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도시형 대안학교, 개방형 자율학교, 그리고 경기도의 혁신학교입니다. 각각 학교 형태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유인물 마지막 장에 제가 네이버 자료에서 수집한 그런 설명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학교는 21세기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교육 이념 아래 미래를 이끌어갈 창조적이고 또 자율적인 인재를 길러내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후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아까 금산고등학교가 네 가지 인재상을 추구한 것처럼 이후 학교 역시 더불어 사는 사람, 자율적이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사람, 창조적 지성인, 머리, 가슴, 손, 발이 조화롭게 발달한 사람이라고 하는 네 가지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러한 이후 학교의 교육 이념이 어떻게 교육 과정 속에 녹아 있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후 학교는 기존의 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동기부여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고 또 실제 세상에 다양한 체험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진로를 선택하고 적성을 개발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가져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어떤 개교를 한 학교입니다. 따라서 이후 학교는 보통 교과 외에도 특성화 교과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시스템을 운영하여서 학생들의 진로 적성 개발 그리고 흥미 개발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학교 철학, 체험 활동, 진로 선택, 특기적성 분야가 특성화 교육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 철학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이후 학교의 이념과 철학을 학생들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삶과 철학이라는 어떤 강좌를 개설하여서 뭐 우리가 흔히 평소에 느끼는 것들, 사랑이란 무엇인가, 뭐 욕망이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한 탐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 방학 때 자기가 직접 뭐 아는 부모님이라든지 아는 지인과 연락을 해서 인턴십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과도 개설해서 학생들이 실제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전인격적인 삶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기획해서 뭐 NGO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특징을 연구하게 해본다든지 혹은 통합기행, 해외로 필리핀이나 베트남, 뭐 태국 이런 국가로 같은 통합기행을 준비해서 학생들이 직접 나라를 선택하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그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지들을 배우게
그리고 직접 그곳에 가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였고요. 농사나 옷 만들기 같은 생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입고 먹고 소비하는 그런 재화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직접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또 진로 선택에서도 굉장히 중점을 둬서 진학, 직업이라는 교과를 마련하여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보시는 것 같은 고전강도, 문예창작, 배낭여행, 연극 이렇게 다양한 여기 보시는 건 얼마 안 되지만 직접 이과학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특기적성 교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유학교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금산고등학교에 마찬가지로 학생의 자율권을 굉장히 잘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유학교 홈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캡처를 한 사진인데 밑줄 친 거 위주로 한번 읽어보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수준별 교과 운영 그리고 소속 학년에 관계없이 언제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선택하여 이동 수업을 할 수 있는 무학년 교육과정 등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 수준에 맞다 싶은 강의들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굉장히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학교의 시간표는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일률적으로 문과는 뭐 1교시에 수학을 하고 2교시에 사회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다른 시간표를 갖는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접법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교육과정 상에서는 개인별 시간표가 굉장히 잘 보장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산고등학교와 이후 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징을 보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그 두 학교의 교육과정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고등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 역량을 고루 갖춘 그런 탄탄한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교육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능력인이라고 하는 학력 신장에 치우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교육과정 상에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화 보충형 수업 같은 경우에는 블록 타임제와 같이 어느 한 교과에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토론 모둠 수업이 불가능했고 그저 수능을 위한 문제풀이식 교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 외국어 교육 강화 같은 경우도 영어 수업이나 어떤 영어 전용 공간, 뭐 어휘 능력제 이런 게 시행됐다기보다는 역시 수능 대비 문제풀이 교육이 주를 이루었고 그저 1년에 한두 번 장학사가 올 때 공개 수업을 하는 걸로 교육과정에 있는 그런 계획들을 대체하였습니다. 또 선택 중심 교과는 아까 보셨던 그 많은 절차들이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생략된 채 결정이 되었고요.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교과와 시간표가 일률적으로 문과 입과 학생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진로 적성 개발, 민주시민 양성 프로그램 역시 자습 혹은 보충학습으로 대체되어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후 학교의 교육과정은 굉장히 보다 좀 잘 실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보시는 화면은 이후 학교 학생들이 직접 개설한 학교 동아리 102대 간의 카페입니다. 그 글 쓴 시간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카페라고 하면 활동을 할 때만 반짝 살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학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작성일인 10월 29일, 뭐 10월 14일 이렇게 최신 글이 올라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해준맘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뭐 아마 해준 학생의 어머니 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학부모님들도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이 굉장히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특성화 교과 중 생활체험의 한 수업인 농사 수업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후 학교 학생들은 학교 앞에 있는 넓은 땅을 직접 개간해서 고구마를 심고 그 수확한 고구마를 뭐 분식점, 전국 체인을 가진 분식점에 직접 납품하는 활동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렇듯 금산고등학교와 달리 이후 학교는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두 학교의 계획된 문서로서의 교육과정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저는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실제로서의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은 대략적인 그런 성향만 살펴보았는데 각 교과별 목표가 어떻게 되고 그에 따른 교수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면접법이라든지 혹은 뭐 참여 관찰법을 통해서 살펴볼 계획이고요. 특히 이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교과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과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더 알아볼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두 학교 간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교육 과정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을 탐색할 계획인데, 두 가지 연구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면접법이고요. 그 다음엔 문헌 연구, 2차 자료를 통한 문헌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한 교육 과정이 2008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2011년 최신 교육 과정 문서를 분석하여서 제 연구 갖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우 학교와 금산고등학교의 비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